오늘은 날이 점점 따뜻해지니 상큼한 음식이 땡기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오이고추 된장무침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오늘 고추를 자르지 않고 통오이로 할 건데요.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주고 꼭지를 좀 잘라 준비합니다. 분량대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마요네즈는 윤기를 내주고 볶은 콩가루는 수분을 흡수해서 양념이 고추에 잘 묻게 하고 오래 두어도 질척이지 않게 합니다. 양념장을 잘 섞은 후 고춧가루를 넣어 깔끔한 맛을 내도록 합니다. 고소하고 담백함이 상큼한 오이고추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양념장에 오이고추를 넣어 양념이 충분히 묻혀지도록 합니다. 자칫 된장의 강한 맛으로 오이고추의 상큼함을 느낄 수 없는데 볶은 콩가루와 마요네즈로 오이고추 본연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으면 오이고추 된장무침 완성입니다. 과하게 양념장을 묻혀도 짜지 않는 오이고추 된장무침 오늘 만들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